오늘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계가 지키는 생명 존중주의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며 그런 마음을 깨우치고 기도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계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가 약 750만 명이고요. 그 한인 기도 세계 한인 기독교의 총연합회 대표장을 제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세기총에서 이 천만인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장로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짧은 한 3분 동안입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 반대 서명 운동에 여러분 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온라인이 좀 불편한 분들은 직접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이 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이 입법 제정되면 성경의 말씀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위법이 되며 목사님들의 설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되게 만드는 이 법. 바로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얼핏 들으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해 보이는 이 법. 그러나 이 법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 자체가 죄로 다스려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법이며 결코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종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20여 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수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며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법으로 인해 동성 간의 색을 따르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위법,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니 소명 앞에 또한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과 같은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정하다 생각하는 여인을 품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이들도 분명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시하며 이 땅의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서명은 인터넷에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복의 선포적 의미가 강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첫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첫 명령. 창조주 하나님의 첫 명령. 예.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신 명령이고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명령하신 의도한 내용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내가 오늘 뇌 행복을 위하여 뇌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의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의 첫 명령은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28절의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는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기 전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돕고 그리고 아기 낳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먼저 싹 갖춰 놓으신 겁니다.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 이 양성을 만드셨는데 제3의 성인 제4의 성인이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싫다, 여자가 원한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가 싫다, 남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도 하고 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성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는 차원에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두 눈, 코, 그리고 다리, 팔, 손가락 다섯 개씩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아기를 낳다 보면 손가락 여섯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기행아도 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고, 그것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성이 되기를 여성이 되기를 원치 않고 거부하는 예, 남성과 여성들은 다른 성으로 인정하고 달리 그들을 보하기보다도 그들이 정말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양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그들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기도해 주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예 정보고 다스리라 28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보고 다스리라고 할 때 정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으로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은 코 흙으로 빚어 만들어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새와 물고기, 가축, 뭐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땅에 먼저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재창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재창조에 갈 수 있도록 그는 특별한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의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선지자들로 통해서 하신 약속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의도하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 힘쓸 때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을 주의한 건데 그것이 내가 어떤 경우는 내 안 맞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 명령할 때는 가능한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고 명령할 때는 명령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또 명령하시고 하실 때는 그 내가 그 명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시면서 명령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마음이 맞는 것 쉬운 것만 순종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얼른 안 맞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 따라 사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그 명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들 때는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서
그 명대로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행복이고 거역하면 불행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화다 끊임없이 되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길 원하고 행복을 살길 원하셔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서 복받아라.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악한 풍조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풍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풍조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게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배격하고 그는 풍조를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풍조가 무엇이냐? 먼저는요,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 목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는 나쁜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이 낙태와 자살입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주의를 제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를 봅시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의 발표에 의하면 이 땅에서 매일 3천 명의 낙태가 행해진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약 110만 명의 태아가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은 1년에 40만 명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1년에 출생한 아기가 40만 명 밑을 내려왔어요. 그러면 태어난 아기의 수의 약 서너 배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졌습니다. 그 모자보건법에는 낙태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낙태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단 다섯 가지 경우는 낙태죄로 보지 않는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뭐냐? 유전적으로, 우생학적으로 뭐 기형이 되거나 예를 들면 정신장애가 될 때, 그 다음에 만성, 전염성 질환이 차 있을 때, 그 다음에는 간간이나
준강간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근친상간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아기를 살리려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이 다섯 가지 경우는 낙태죄로 보지 않는다. 자, 이런 상 속에서 이 다섯 가지 경우가 안 돼도 불구하고 이 핑계로 낙태가 계속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나 한 해에 낙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낙태죄로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 없습니다. 법으로는 낙태죄가 있고 이 다섯 경우에는 낙태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고 거의 예 그냥 무제한적으로 낙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 속에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고 낙태하는 거 하고 안 하고 임신하거나 출생을 시키고 하는 거는 여자의 자기 결정권에 속하는 거지 그 왜 낙태죄로 정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자유권 행복 주권을 인정하는 헌법에 정의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 소원을 제출을 했겠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낙태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낙태죄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낙태죄가 분명히 법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그 법으로 형벌 받는 사람도 없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무분별하게 낙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죄까지 없애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국의 예를 보면은 낙태죄를 없애고 난 후에 낙태가 1000% 약 10배로 늘었다는 예,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종교인 외에는 특별한 점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이 그냥 행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자의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쪽에서는 그는 여자가 자의 결정권에 속하는 거다. 임신하고 애기 낳고 안 낳고 자기가 결정할 것이다. 여자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쪽이 낙태죄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측에서는 아니다. 태아의 생명은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한은 없다. 자기 결정이 우선이 아니고 생명 우선이다. 이는 사람들은 낙태죄를 인정해야 되고 낙태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일생을 보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또 지팡이 짚고 이러다가 병상에 눕고 그러고 떠나잖아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인간의 일생입니다. 글로 좀 표현해 보면요, 먼저요 남녀가 수정을 하게 되지요. 관계 수정이 되면 수정난 혹은 접합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7, 8주 동안 배아기로 있게 됩니다. 배아.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자르면서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로 또 배에서 계속 있다가 신생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아 젖먹이로 자라고 어린이로 소년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이렇게 하다가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정란부터 노년까지 어디 어느 시점에 죽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위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성경에 일러줍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준다고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수정란, 배아 상태부터 독특한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작을 뿐이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부여된 겁니다. 짐승은 일반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경우만 발정기가 생기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만드셨어요. 사람은 이 성을 줄 때 아기를 낳는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즐길 수 있도록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배란기를 따로 두고 배란이 안 되는 기한을 따로 둬서 아기를 임갖기를 원치 않으면 배란기에는 관계를 피해라. 임신을 하지 않게 되는 아기를 갖지 않고 즐김을 원하면 배란기가 아닌 기간에 그렇게 해라.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인간에 있지만은 일단 관계가 돼서 생명이 수정돼서 생명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그 생명을 잘 살리고 키울 의무는 있어도 그걸 죽일 의무는 권리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 해에 110만 명의 낙태가 일어난다면 기독교인들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어느 통계분야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작게 하지도 않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생명 존중이고 어린 태아 생명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가도록 교육하고 계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며 결국 인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 자살인데요. 한국 땅에서 지금 매일 약 38명이 자살한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랍니다.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인터넷 속도 1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세계 조선 1위. 뭐 1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 편리한 것도 아마 1위일 거예요. 자랑스러운 1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태율 1위, 자살률 1위, 자랑스럽지 못한 1위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해칠 권한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자기 살인입니다. 오죽해서 자살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에 살인은 범죄고 자살은 자기 살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자살의 풍조가 점점 많은 데 가고 있는데 이 고리를 끊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영어로 생명, 라이브가 LIVE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LIVE가 EVIL이 되는 거예요. 입을 악입니다. 악. 생명에 반하는 모든 행동은 악이 되는 겁니다. 자살도 뒤집으면은 자살은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까운 생명을 자기 살으로 끝내는 이런 현상이 있다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러고 우리 주변을 살펴서 사랑을 쏟으면서 자살을 방지하고 막아가는 이런 좋은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 5번째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에 거역하고 반하는 풍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방금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보셨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차별을 금지해야지 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을 금지해야 될 그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미 차별하면 법으로 위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합법화라는 법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다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저희가 깔렸단 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나쁘다고 못합니다. 동성애자라고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마음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설교를 하면 종교는 다 같은 종교지 왜 차별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형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을 번성하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하면 동성혼 하고 하게 되면 생육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든지 이런 질병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들에게서 나타난 질병이고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합법하게 되게 되면은 엄청난 재정지출을 감당해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고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본 대로 가늠하 된 자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도 그들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합법화되거나 보호될 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것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계하고 노력해야 되고 동성애 자들 불쌍히 마음 가지고 그래서 사로로 품고 동성애로 벗어나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애써서 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간다 앞장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순종을 가로막고 거역하도록 하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낙태, 동성애, 비출산, 비혼, 독신주의 등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결혼하는 거 귀찮다. 아기 낳는 거 귀찮다. 육아 한 대 한 해 둬도 한 대 둬도 아니고 귀찮다. 내 불편하다. 신경쓰기 싫다. 내 존대로, 내 방법대로, 내 중심으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는 이기주의가 배후에 뿌리박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약 10%는 동성애 뭐가 나쁘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 나 좀 기도 응답해주고 나 도와주면 되고 내가 내 왕이고 내가 내 중심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필요해도 내가 존대를 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면 하고 손해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성경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따먹도록 유혹해서 인간에게 엄청난 죽음과 고통이 온 겁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은 겁니다. 동성애다 뭐다 하는 이 배후에 이런 극단 이기주의 배후에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함께 선진이다, 민주다, 소수인권 뭐다 하는 각가지 미명으로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에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크리스천답게 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는 세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던 사랑을 베풀면서 이 땅에 보다 더 밝은 빛이 드리워지고 흙탕물 속에 보다 더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기여하는 성도다운 성도 멋진 주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